조선시대 대표 상인 보부상. 가장 낮은 신분이었으며 떠돌아다니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보부상. 그들의 삶에는 애원과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조직이 계승되고 있는 보령의 보부상. 그 배경이 되는 그들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보부상은 보찜이나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았던 조선시대 상인이다.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생긴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충청도 지역에는 3개의 상무사가 위치하여 보부상단의 업무를 관장했다. 그중 보령시에 위치한 원웅주 등육군 상무사의 경우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원웅주 등육군 상무사는 지금의 보령은 물론이고 옛 통주, 광천까지를 그 활동 영역으로 하였다. 1830년대 들어서 오일장이 정착된 이 근방의 지역 장세를 이용하여 해당 상무사는 충청도에서 대표되는 상무사로 자리 잡았다. 보령시 청소면에 위치한 홍도원. 원웅주 등육군 상무사의 본부이자 존재를 알려주는 소중한 유적이다. 이곳은 1887년 보부상이었던 주덕중이 사망한 후 위탁할 곳 없는 보부상들을 위하여 70평생 상업으로 모은 재산인 땅과 산을 기부하여 보부상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데서 출발한다. 이 홍도원은 그 후 보부상들의 공동묘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휴게소를 겸한 가옥이 만들어져 제사와 함께 보부상들의 쉼터 그리고 병든 보부상의 구제소 역할을 하여왔다. 지금도 홍도원에는 원웅주 등육군 상무사 소속의 1만여 평 토지와 건물, 묘지가 남아있다. 현재까지 이 홍도원을 중심으로 보령의 보부상 조직이 유지되고 있으며 재양을 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부상 조직은 많이 있는데 우리 보령이 속한 원홍주 등 육군 상무사만 많은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아직까지 보부상 조직이 남아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조선 말기에 조덕중이라고 하는 분이 광천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에서 번 돈을 다 보부상 조직에 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부상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죽어서 갈 곳 없는 사람, 부인이나 자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후배들 중에서 죽어서 갈 곳 없는 사람 와서 장사 지내라고 땅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후손이 없이 돌아가시면 모두 다 거기 갔다 장사를 지냈지. 이제 그런 전통으로 그분뿐 아니라 뭐 정건모라고 하는 분도 논을 기부했고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냥 어떤 부인이라고만 전해오는 부인인데 그분도 많은 재산을 거기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은 고마워서 몇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들한테 제사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보부상 조직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그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재산 아까운지 누구나 알지요.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조직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 보부상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상도 상조하고 또 서로를 위하면서 항상 시장 활동을 하는 이런 그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있는 이런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그 보부상들의 경제 활동 이외에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조직이 계승되고 있는 보령의 보부상. 그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했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보령 보부상 조직의 발전적 계승과 그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현대적 의미로 계승이 되길 기대해본다.